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지도부들도 사퇴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총리를 비롯해서 사퇴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의 결과가 꽤 충격적이다라는 것과 결과에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이 다시 4년 더 펼쳐지게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과 내각도 사퇴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 복귀하면 조국 대표 등이 각종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우리가 마주할 4년 녹록치만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재편.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행안, 복지, 교육, 과기 장관들 개각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총선 패배의 이 충격이 내각에 미치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실장은 총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 대폭 물갈이가 예고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협치. 한국일보 4면에서는 전문가들이 협치의 중요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 등등등 한동훈 특검법 등등등 글쎄요. 앞으로 특검 국면이라 협치가 될까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쌍특검 벼르는 야권. 정쟁 몰두 민생 외면된 역풍 우려된다. 협치를 해야 한다라는 건 비단 정부 여당만의 숙제는 아니라는 걸 한국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다 협치를 할 의사가 있느냐, 애초에. 그게 본질 아닐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채무. 국민일보 1면입니다. 나라빚이 어느새 1126조, 사상 최대. GDP 대비 50%도 뚫렸다.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정부의 지출이 상당히 컸죠. 그 나라빚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에 육박했습니다. 당장 이 선심성 총선 공약을 이행하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 총선 해시태그인데요. 오늘의 총선 해시태그 이겁니다. 한동훈 사퇴, 정치 계속, 해시태그 일보 후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계속하겠다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예,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전직 의원님들 특집입니다. 그리고 17대, 18대의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평을 받는 분들로만 모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출신 안영환 전 의원님,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진수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17대 때 의정활동 잘했다고 평가받은 김영주 전 의원님, 18대에 역시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유정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17대, 18대 때 국회에서 함께 여야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22대 총선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17대, 18대 선배 국회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공개합니다. 한동훈도 용산도 줄 사퇴, 새판짜기에 나섰다라는 측면도 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군분투했다.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선 참패에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겁니다. 어제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입니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패배 책임은 오롯이 제 책임이다 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의 탓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밝혔고요. 지난 100여일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라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사령탑은 당장 공백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다음 행보가 좀 궁금해지기 때문에 오늘 17대, 18대 국회의원님들 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수희 의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정치는 계속 떠나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 어디서 이제 뭘 하죠? 지금 어제 한동훈 위원장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요. 만약에 사퇴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로 이제 당연한 결정을 하신 건데 어쨌든 이 총선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말 열심히 네. 자신 거의 방전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는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한 거는 이제 구분이 돼야 되죠. 열심히 하면서 결과도 좋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 저기 운동 기간 중에도 그런 의지를 문득문득 내비치기는 하셨어요. 근데 어제 그 사퇴하면서 곧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여운을 굉장히 길게 남겼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좀 휴지기는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이 리더십의 공백, 부재 상태를 길게 갈 수는 없을 그렇죠. 겁니다. 이제 국회 원구성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뭐 원구성도 사실 지금 이제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당분간은 한두 달 정도는 갈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원이 구성이 되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 원내대표가 계속 오랫동안 이 대행체제를 가져가기는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기도 하고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게 네. 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 그 입장인데 그렇다고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전당대회 판을 벌릴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또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는 것도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저는 그 당선인들이 모여서 지금 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거기서 추대 형식으로 좀 한 다음에 그 체제로 원구성할 때까지는 가고 여름쯤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어떻겠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몇 달 쉬다가 전당대회 때 다시 올런지 그거는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이후에 전개되는 전국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돌아올 시점이나 돌아올 공간 네. 자리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상당히 좀 절묘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안효환 의원님 네. 18대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러면 돌아온다면 언제 돌아올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름쯤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신다면. 진수 의원님 말씀 듣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선거를 이기고 나서야 전당대회를 굉장히 축제 분위기 속에 살 수 있겠습니다만
선거 참패 이후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흥도 안 나고 당장 뭐 전당대회 하면서 굉장히 흥행도 안 될 것이고 뭔가 조용한 방법으로 차기 지도부를 이렇게 선출하는 방법을 가져갈 것 같은데 전당대회 때 다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패스하고 시위를 좀 한참 더 1년 반 이후 대선 국면에 돌아올 것이냐 안용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복잡한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전당대회 열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당선인들이 지금 원내대표도 사실 어느 정도 책임권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선인들이 미리 원내대표를 미리 선정을 해서 그분이 피차 현역 의원 중에 한 분일 테니까요. 네. 그분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당대를 준비하고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비대위 이제 전이죠. 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사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기에 프레임에서 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서 정권 심판을 나왔을 때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는 사실 굉장히 드문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초창기에 통했을지 모르지만 각종 이제 무슨 뭐 정부 여당의 실책을 말미암아 그 프레임이 희석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차라리 뭐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큰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이슈로 덮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2조 뭐 심판이라는 작은 어떤 면에서 국민들한테 작은 거거든요. 국민 삶과는 큰 차이가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본인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정치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본인의 권력 의지와 맞물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등판 시기를 6월에 등장할 것인가, 2년 후에 등장할 것인가. 네. 근데 6월 등장을 한다면은 또 비판의 소지가 있죠. 패장이 또 나서려고 하느냐. 그런데 아직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팬덤이 형성을 한 건 맞습니다. 네. 보수 진영 내에서. 사실 이 선거판이라는 것은 장터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많은 주자들이 그 장터에 뛰어들어서 자기 물건을 팔기를 원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굉장히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나가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또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는 다음 총선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기 2년이기 때문에 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당대표 게다가 중간에 무슨 보궐선거에서 만약 참패한다면 또 물러날 수밖에 없는 당대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미리 지금부터 장악을 하는 거냐 아니면 한 2년을 쉬고 다음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느냐 아니면 그것도 쉬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번쩍 다시 한번 해성처럼 등장하느냐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세 가지 시점밖에 없겠군요. 네. 이번 당대표냐, 그 다음 뭐 전당대회냐, 아니면 아예 대권 때냐. 대선 직전. 예. 어허. 상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 총선 참패가 어떻게 어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탓뿐이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언론 보도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권을 누군가는 맡아서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야기가 거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어쩔 수 없이 당 내에서 이번 당선자들 중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 선수가 높은 당선자들이 꽤 많습니다.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권성동 의원 선거에서 패배는 했지만 원희룡 전 장관, 김태호 이번 당선인들 선수 높고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이 자리 누가 이끄는 것이 좋겠냐를 두고 거론되는 분들은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김용주 님께서 보시기에는 17대 활동하셨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런 분들은 지금 차기 전당대회에 뛰어들 사람들로 보여지고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 전당대회를 하든 어쨌든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형태로 말하자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있지만 조금 더 당을 한동훈을 대신해서 맡을 사람이 하나 먼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조호영 의원 같은 분들이 조금
그 말하자면 고문 역할, 중진 역할로서 조금 중립적인 인사로서 자기 대권의 어떤 인사 이전에 실무형으로다가 차분하게 전당대회를 예. 준비해서 지금 거론됐던 안철수 또 나경원 뭐 원희룡 이런 분들이 아주 그 다이나믹스를 다시 가져오게 당의 활력을 갖고 오는 성공하는 전당대회를 가져가도록 네.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다 잡아가는 분위기를 다 잡아가야죠. 그리고 왜 패배했는가를 솔직하게 한동훈 위원장이나 또 현 정부의 윤 대통령 포함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백서가 나와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지금 그 얘기할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이번 총선을 평가해 보면 어렵사리 민주당은 전국 정당화됐습니다. 울산 동구에조차도 국회의원이 나왔고요. 또 부산에도 전재수 의원이 나왔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석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21대 국회 이상의 어떤 수진 정책이나 충청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탄탄히 하는데 더 확장시키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차분한 중립적인 어떤 권위 있는 분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뭐 비대위를 또 갈 수는 없지만 뭔가 시스템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체제 플러스 약간의 어떤 총선 패배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형 플러스 비대위의 체제를 갖춘 두루두루. 그래서 뭐 비대위는 아니지만 일종의 기능성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예. 말하자면 원내 들어오신 분들을 누구 하나 추천해내는 추대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종 의원님 원희룡 이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개항을 해서 선거에 패배하긴 했지만 개항을 해 나간다라는 굉장히 도전도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평가를 받은 측면도 크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여론도 여권 내에 있는 것 같아요. 차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뭐 여당 내에서의 어떤 강력한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것만큼은 굉장히 분명한 상황인데 원희룡 전 장관이 국민의힘을 맡아서 이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뭐 당원들 선택에 달려 있겠죠. 네. 지난번에 당원 100% 선거로 이제 치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선거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했죠. 그리고 공천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죠. 선거 전략에도 문제가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는 된 것 같은데 네. 다음번 전대에 나오는 거는 무리죠. 무리다. 예, 무리고 일단 시간을 두고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초에 비대위원장을 잘 마무리했으면 대통령은 다시 그 내각에 드릴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초반에 나왔던 얘기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둘 사이가 과거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지금은 거리를 두면서 본인의 정치적 앞날을 모색해야 된다. 용산에서 한강을 건넌 셈이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의도로 왔으니까. 네, 지금 아까 이제 거론되신 분 외에도 권영세 기사회생한 권영세 전 장관도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생각들 할 거고 당선인의 소감을 얘기할 때도 권영세 당선인도 지금 전당대회 내지는 당에서 역할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어쩌면 대선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과도기적 어떤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그 지도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예. 그래서 비윤 중심에 비영남, 비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이나 또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도 그 방향으로 가야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권영세 이분들은 나름 총선에서 돌아오신 분도 있고 또 원희룡 장관도 뭐 일단 딱 기치를 걸고 이재명 대표랑 내가 붙는다 이런 모습은 호평받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윤석열 내각에서 장관하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그래서 지금은 한 발 물러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략적으로도 그게 네. 맞다. 네. 그렇군요. 비운 중심으로 뭔가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면서 차분하게 총선 패배 이후에 전열을 정비하는 쪽이 전략적으로도 낫다. 아무튼 예. 108명의 당선인이 108번뇌가 시작된 거죠. 아, 108 당선인의 108번뇌. 네. 확실히 17대, 18대 의정활동을 하신 선배 국회의원분들이라 굉장히 뭐랄까 노하우랄까요? 지혜들이 좀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혜를 오늘 좀 주십시오.
제를 좀 오늘 많이 주십시오. 여야에서. 네. 대통령실도 후폭풍에 이 상당히 거셉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두루두루 사퇴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고 이관섭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보세요. 여의도 정당에서는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의 사퇴가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대통령실 참모들 가장 어른인 총리부터 내각의 어른인 총리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의 어른격인 비서실장 사퇴 표명이 나왔습니다. 내각과 대통령실 모두 다 이 큰 쇄신이 예고된 셈입니다. 대통령도 국민들의 이 엄혹한 뜻을 받들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차기 총리를 누구로 앉히느냐도 상당한 국정쇄신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새 총리 임명, 192석 범야권 협조가 필수죠. 와, 192석 어마어마하네요. 막강한 인원입니다. 국민의힘, 협치를 상징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정무형, 협치형, 소통력 방점에 찍혔고요. 거론되는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 김병준. 아무래도 야권에 몸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 내지는 원내 인사를 하면서 야권과 협치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인물. 이런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이 지금 192석이기 때문에 장관을 또 하셨던 진수희 의원님 총리를 작정하고 야권에서 지금 반대한다면 그 누구도 총리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야권이 그래도 야 총리로 괜찮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야권과 물밑에서 좀 협상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수적으로 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좋을까요? 차기 총리. 글쎄 일단 지금 이번 이 총선 참패가요. 저는 과거에 이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참패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참패여서 내각이 이 정도면 내각이 총사퇴해도 될 만큼 그 정도 지금 상황에 우리 대통령께서 놓여 계신데 지금 어제 그 뭐 타이밍상으로는 적절하게 비서실장 나오셔가지고 이제 쭉 대부분의 네.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이제 사퇴하는 걸로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적 쇄신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렇죠. 인적 쇄신의 기준, 인적 쇄신의 모양으로 내용으로부터 국민들이 뭘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아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대대적으로 전환이 되고 바뀌는구나 하는 인상을 강력하게 줄 정도의 예. 라인업이 이제 구성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상징이 아무래도 총리일 텐데. 총리죠. 근데 저기 이렇게 그 아까 예. 그 앵커께서 쭉 그 거명하신 분들을 쭉 보면 네. 그 지금 그러면서 이제 기준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대 예. 대야 관계 또 이 그 당도 같이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근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다 약간씩 장단점이 있는. 아, 좀 아 이분이면 하자가 있습니까? 하자까지는 아닌데 조금 예. 부족한 분들이 있어서 아 이분이면 두루두루 그런 그 예.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 싶은 분이 잘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잘 안 떠오르는데 이제 그럼에도 진수희 장관님 보시기에 저분들 다 탈락?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오래 국회에 계시면서 야당, 민주당 쪽 의원들하고 그동안 많이 교류를 해왔던 예. 꼭 야당에 몸담고 있었던 그 경력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일단 그 품성이나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야당과의 교류가 많이 있었던 분으로 수도권 출신이면 저는 더 수도권 출신. 수도권이나 아니면 호남 물 배경으로 하는 분 중에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당이 상관없다면 네. 뭐 원로분들 중에서 김영우 전 의장이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김영호 의장님은 그 지난번 4년 전 총선 때문에 아, 탈락.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으실 예. 것 같고요. 또 배경이 또 워낙 부산 예. 쪽이시라서 참 제가 이렇게 답답할 때는 용산은 또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예. 마땅히 좀 없다. 그래서 뭐 주호영 의원이 워낙 이제 두루두루 다 친화력도 좋고 네. 그러신 분이라서 저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주호영 그래도 의원이 낫지 않나 그렇게 강하게 추천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또 배경이 또 TK 그렇죠. 쪽이기 TK가. 때문에 어떨까 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저분들 중에는 그래도 주호영 의원이 제일 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드네요. 이럴 때는요. 지금 제가, 예. 두 분 17대 18대 여당에 계셨잖아요. 네. 이럴 때 야당 얘기 들어봐야 돼요. 네네. 국회의원하셨던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총리로 좀 누구를 추천해야 이 거대한 야권이 반대 안 하고 좀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좀 중립적인 분들 중에서 뭐 국회를 잘 아시는 분, 꼭 국회의원이 아니셨다고 예. 뭐 호남 출신 분들이 먼저 좀 선호적으로 예. 리스트업을 좀 해보면 좋겠다. 지금 조용은 충분히 그런 뭐 총리감이 되죠. 그런데 네. 이제 뭐 누가 보더라도 TK라고 하는 부분 예. 또 김영호 의장도 국회의장을 하신 분을 총리 모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분도 PK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꼭 PK, TK를 금명하기는 좀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 김병준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인태 수석은 깨르스 안 돼요. 아, 친하셔서 네, 하는 친하셔서 말인데 하는 말이에요. 친하셔서. 본인도 오라고 그래도 안 가실 거예요. 안 하시죠. 예. 그냥 바둑이나 두고 앉아 있지. 네. 예. 국무총리가 그냥 한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 그럼요. 예. 그래서 아니 바른 소리하고 방향을 잘 읽지만 총리가 해야 될 상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뭐 김한길 전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이미 일찌감치 말하자면 대통령과 아주 가깝게 있는 분이라서 국민통합위원회 그런 위원장. 분이라서 네.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조금 이번에는 결이 다른 사람을 좀 택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좀 무난하게 여야 모두가 합의해 줄 수 있는 분을 누가 있을까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김유정 의원한테 넘길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개각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서 이야기 계속 오늘은 뭔가 지혜를 묻는 컨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각 총사퇴가 버금될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다라는 얘기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중에서 대폭 개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론되고 있는 게요. 사회부 총리, 뭐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얘기도 오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아직까지 뭐 최종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들입니다. 교체할 타이밍이 됐거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부처를 중심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죠. 그리고 임기도 꽤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좀 중폭에서 중대폭 그 사이에 전격적인 개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진들도 재정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홍보수석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교체 군에는 김한길, 이동관, 신지호 등등이 있긴 한데 글쎄요. 더 파격적으로 교체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차관급 공직에도 계셨던 안용환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산 넘어 산인데 네. 장관들도 제대로 좀 교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실 스태프들도 좀 대폭 갈아야 돼요. 당장 비서실장도 앉혀야 되고 여러 수석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전제는 뭐 용산이든 또는 뭐 내각이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인재들을 모아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정무적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총리부터 다시 돌아 이야기한다면요. 총리가 과거 이제 정치인 출신이 또는 경제 관료 출신이 양쪽이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 명망가니 뭐 대학 총장님들이라든지 세부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총리가 배출되는 그 통로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략 110대 190의
의석 구도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 야당에 통할 수 있는 총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야, 이 총리하기 힘들겠네요. 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네. 중요하죠. 역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비서실장이 대 경제 관료 출신들이었어요. 물론 능력이 뛰어나고 인품도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원로, 사회적 원로도 좋습니다. 그런 분이 들어와서 지휘하는 게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좀 더 카리스마 있는. 단순한 장관급 비서실장 역할을 넘어서 예. 총리보다도 더 역할이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을 장악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야당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비서실장이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장관들도 각 상임위가 완전히 야당이 장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들의 맨투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야당 의원들한테 맨투맨을 방문해서 또 저녁 식사를 대접해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 거고요. 장관들에게도 정무 능력과 소통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렇죠. 또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제 사실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의 실체를. 사실 지난 2년 동안 야당 실체 인정하지 않으면서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네. 미국 대통령 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백악관에 야당 그러니까 야당 공화당이죠. 공화당의 원로들 초청합니다. 밤새 식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장기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협치를 넘어선 함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장관들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예.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인사들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대 안영환 의원님과 같은 18대 활동하셨던 김유정 의원님 네.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장관이나 비서실장감이나 수석감 누구 주위에 없습니까? 주위에 찾아보면 그래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뭐 찾아보면 있겠죠. 예. 인재풀에 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측근들로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범위를 넓혀라 경계를 허물면 또 있겠죠. 저는 총리는 아까 이제 거론되신 분들도 뭐 다 좋은 분들인데요. 박주선 석유협회 회장 지금 하고 계시는데 취임식 준비위원장인가 하셨어요. 예. 호남 출신에 네, 호남 출신에 야당 출신에 사선 의원이신데 모르겠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서 또 어떻게 또 거부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오래된 정치인이고 또 굉장히 어린 시절 가난하게 그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머니가 헌혈을 피를 팔아서 학비를 대고 뭐 이런 서사가 있는 분이에요. 굿 아이디어네요. 예, 그래서 어떨까 지금 불현듯 생각이 아까 났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야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분이면 한덕수 총리보다 못한 분이 있겠습니까? 총리 역할은 한덕수 총리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진작에 이태원 참사 때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참패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었다 타이밍이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글쎄요 수석이나 이쪽은 전 그래도 조금 여야 관계를 또 야당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원활하게 하고 대화 타협이 되려면 저는 그래도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수석을 꾸리는 게 그렇군요. 아무래도 얘기는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그 조금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협치는 불가피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를 좀 만나셔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나셔서 추천을 좀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추천을 안 할 공산이 높아 보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변하려고 하고 있고 협치에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구나 하는 이미지도 주면서 추천 의뢰를 하면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마냥 뭐 거절하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아이디어군요. 덧붙여서 네. 야당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아마 이제 개헌이 된다면 새로운 총리가 나오면 기싸움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지명한 총리를 아주 깡그리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현 정권의 길을 뺏으려는 이런 작전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번에 국민들이 야당에게 많은 표를 준 것은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현재 여당으로서는 좀 힘이 딸린다. 당신들 좀 책임져라. 그럼 국정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야지. 야당을 힘으로 누르겠다. 아니, 여당을 힘으로 누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힘으로 누르겠다. 이런 사고의 틀을 이제는 좀 벗어던지고 협치는 여당도 해야 되지만 야당도 협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나서야죠. 국가를 예, 위해서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한 두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압도적인 의석 차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지역에서 지금의 야당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소선거구제의 특징일 것 같기도 하고요. 1%에 갈린 의석도 있었습니다. 3% 내에서 결과가 갈린 지역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방적으로 지금의 야당의 편만 들어준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의미인데요.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에 갈린 한 석, 10석 흔든 두 석,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첫 번째, 3% 포인트 차이 내에 의석이 왔다 갔다 한 곳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3% 내의 차이만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좀 보시면 서울 강동갑 보시죠. 첫 번째, 서울 강동갑 격전지 중에 격전지였고요. 치열했습니다. 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진선미 당선인이 50.12% 득표했고요. 전주의 후보가 47.88%를 얻었으니까 두 후보의 차이는 불과 2.2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2.24%포인트 차이. 깻잎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 야, 아슬아슬했습니다. 야, 이게 글씨가 작네. 안 보이네, 잘. 자, 네, 일단 하나하나 좀 얘기 나눠볼게요. 강동갑. 진수미 의원도, 전주의 의원도, 진선미 의원도, 전주해 의원도 다 익숙한 인물이잖아요. 네. 예. 정말 그 여성 법조인들 간의 대결이었고, 강동갑이라는 곳이 이번에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에서 전주의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승부를 예상하는 여론조사가 막 엎치락뒤치락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2.24%포인트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강별대 첫 관문이죠. 강동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윤희숙 전주의 두 분의 정리를 좀 더 빨리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 싶어요. 마지막까지 두 분을 당이 다 대변인으로 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정도의 2.2%포인트 차이 네. 정도면 조금만 더 세력 결집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야말로 좀 지난번 법사위에서 그만큼 열심히 21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당에서는 또 그 윤희숙 대변인이 계속 일을 함으로써 과연 이 지역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끝내보면은 왜 빨리 교통정리를 안 하지? 끝까지 두 부분이 버텼거든요. 예를 들어 둘 다 이길 수 있다고. 아주 더 초창기에 전주의 후보 쪽으로 당이 몰아주든지 전주의 의원을 다른 지역으로 정리를 시키든지 했으면. 근데 경선 결과는 또 전주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좀 더 빨리 윤희석 후보에게 전 당협위원장에게 다른 곳으로 좀 교통정리를 했었으면 결과 달라질지 몰랐다. 아무래도 경선의 후유증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있거든요. 2% 차이 그런 부분에 이런 정도의 깻잎 한 장 차이면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영등포 을 여기도 덕깻잎 1.15%포인트 차이. 아까 깻잎 한 장이었으면 이번엔 반장. 김민석 당선인이 50.18%고요. 박용찬 후보가 49.03%를 득표했으니까 야 1.15%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 서울 중성동 을 사실 선거 전부터 격전지로 꼽혔는데 결과도 초박빙이었습니다. 2.28%포인트 차이였고요.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50.
41.81%, 이혜훈 후보가 48.53%, 중성동에서 기적 잘하시는 진수 의원님. 네. 여기에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쉽죠. 차라리 진수 의원이 다시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나갔더라면 저거보다는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 같아요. 겸손한 말씀. 자,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패배일 텐데 패인으로 뭐로 분석하십니까? 아까운데 그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혜훈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 하태경 부산에서 올라온 어떤... 하태경 의원하고 경선을 하는데 조금 그 이런저런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여기도 약간 세결집이 좀 아쉽군요. 세결집도 아쉽고 거기에 계시는 소위 중도층, 무당층 네. 이런 분들이 아마 이 그 국민의힘 내부의 그 경선 과정의 잡음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국힘에 몰아줄까 하다가 네.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대목이 좀 매우 아쉽네요.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3%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 바로 경기 수원청입니다. 막말 논란 김준혁 후보가 50.86 그리고 이수정 후보가 49.13. 와, 1.73% 포인트 차이. 정말 박빙. 초박빙 아슬아슬. 1.73% 포인트면은 야, 이거는 뭐 정말 초박빙이었는데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지만 김준혁 후보가 안심하고 이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군요, 김정은 님.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이 무효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잖아요. 네. 4,600 몇 표가 무효표가 나와서 보통 지역 마다 무효표가 제법 나오는데 다 1,000표에서 2,000표 사이가 통상 나오는데 이 지역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또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면은 사실 막말 대 대파의 대결이었는데 심판이 그것을 결정지었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무효표가 상징하는 바가 마지막까지 아마 굉장히 고민이 깊었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 김준혁 당선인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의정활동 내내 아마 국민들이 주시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의정활동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초박빙 1% 내외로 승부가 갈린 것도 많았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는 0.49%포인트, 경기 하남갑 추미애 전 장관이 당선됐는데 50.58이에요. 여기는 이용 후보와 1.1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0.6%포인트 차이 난 마포갑도 있고요. 경기 용인병 같은 경우에는 0.53%포인트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저기... 지금 이제 1% 미만의 표 차이로 이게 이제 소선거구제의 한계이자 문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 49.몇%의 사람들은 고소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표가 국정에 반영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전체 지역구의 득표수를 합쳐볼 때 민주당이 50.5%를 획득했어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당이 45.1%를 획득했습니다. 퍼센트 차이는 5.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의석, 지역구 의석은 90석 대 161석이죠. 그 1.8:1의 효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5%의 차이를 가지고 1.8%의 효과를 냈다.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구에서는 50%의 사람들이 그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다 대변할 수 있고 나머지는 50%는 전혀 자기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그럼 국회가 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아주 정치 철학적인 문제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대의제 체제에서 지역구의 의견을 지역구의 국민들의 유권자의 뜻을 대의하는 겁니다. 대의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정치학계를 해서 그러는데 국회의원의 역할이 대리와 수탁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 헌법은 수탁,
너가 일을 맡아서 좀 마음껏 마음대로 해라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양당 체제 하에서 양극화되는 체제 하에서 정치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수탁이 제대로 자기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의 국회의원의 직무를 행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현재 50%, 45%의 국민들은 지역구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사실 OECD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당 명부제를 해요. 지역구를 한 나라는 미국, 일본, 우리, 영국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덴마크, 스웨덴 같은 데는 정당의 이름을 쫙 해놓고 그 정당 투표로 그냥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말인즉슨 범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챙기긴 했지만 전체 국민들의 표심, 실제 득표로 본다면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군요. 네. 네, 수원정이 대표적인 지역 아닐까요? 이번 득표 차이를 보면. 왜냐하면 김유정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득표 차이보다 무효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지역이 있을까요? 4,696표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 간의 표차는 2,300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1.73%포인트 차였어요. 4,696표라에 달하는 저 지역의 무효표는 무엇을 의미할까? 저 무효표는 제가 보기에 실수에 의한 무효표가 아니고요. 유권자들이 의도적으로 양당 후보 다 못마땅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신 무효표인 것 같습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수원정의 저 후보가 저럴 문제가 있을 줄 모르고 공천을 한 건데요. 공천은 잘못한 거죠. 이수영 후보가 소위 말하는 김준영 후보의 문제점을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그리고 초반에 무슨 뭐 파가 한 단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그 개인적 설화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어기소침했다. 성격적으로 학자다 보니까 조금 더 거친 남성 후보가 공격적으로 했으면 뒤집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원정 지역의 특성이 광교 지역이 조금 더 말하자면 그 뭐랄까 엘리트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 후보들의 수준이 자기 눈높이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4,696표의 무효표가 생긴 거예요. 시민들이 어떤 불복종 보이콧들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악리를 베부르라고 하는 학자가 한 개념입니다만은 안과 밖의 차이 밖에서는 아무리 김준혁 후보를 공격했지만 김정은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수원시장에 출마해서 상당한 표를 받은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강고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김정은 후보가 되기는 될 텐데 불만을 느끼는 지역 국민들의 반응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수정 후보가 극복해내기에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정이 좀 정치인적인 와일드한 면이 부족한 거 아니냐. 개인의 결함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효표가 많이 나왔고 저 무효표를 던진 분들이 어떤 의도로 무효표를 던졌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패널들의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투표장에 들어와서 이런 심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효표를 던지신 분들은. 수원 시내 평균 무효표가 지역구에 한 1,000표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4,600표니까 한 3,500표 되는 분들은 그 평균을 뺀다면 들어가서 도저히 김준혁 후보를 찍을 수가 없어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찍고 거기다가 그냥 뭐 다른 표시 안 했다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효표가 되지 않았을까 도저히 양심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영환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정 후보가 낙선 이후에 입장을 밝혔군요. 그동안 감사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었다. 애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요. 이해찬 위원장이 이른바 김준혁 후보의 말, 설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한 적에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인은 항상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 투명하게 공직 생활을 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김준혁 그 당선인을 특정한 건 아닙니다만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김준혁 양문석 리스크로 10석을 더 손해본 거 아니냐라는 야권 내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함께 보시죠. 자 이미 뭐 190석 가깝게 범야권이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10석 이상 더 손해봤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또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 이번 그 선거에서는 이 출구조사가 특히나 많이 어긋났습니다. 범야권 200석을 넘길 것이다 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초기에 나왔었는데 이거 왜 틀렸을까요? 자 결국은 이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출구조사에서는 이 사전투표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로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사전투표 비중이 증가했던 것도 그 탓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출구조사 무용론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님. 좀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일주일 전에 선거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공표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저는 보완이 필요한 그러게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세계 한두 군데 나라 외에는 전부 다 항상 선거 캠페인 기간에도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직전까지도 뭐 첨예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여론조사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함께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60대의 사전투표율이 21대 30%에서 37%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대가 가장 사전투표를 많이 했고 게다가 또 그 60대 여성들의 또 전화 이를테면 여론조사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를 못하니까 전화로 5만 건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수치를 보완하는데 그런 응답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 50만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출구조사를 하는데 사실 254개 지역구에 모집단 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선 때처럼 뭔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마다 뭐 지지율 격차, 득표율 격차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출구조사 그리고 결과가 뒤집어진 곳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판세를 분석하는 데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수렴이 되는 거를 그 출구조사와 또 그 현장에서 개표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가 다 동시에 봤었는데 판세 분석 외에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또 여론조사 공표기간, 공표금지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선진국처럼 아예 다 풀어서 선거하는 내내 민심의 동향을 조금 볼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제도가 좀 발전돼 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유독 참패한 것을 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울경 참패의 문 책임론. 또 그럴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유세를 많이 다니셨는데 특히 부울경 민주당 후보 11명을 지원 유세했는데 이 중에 9명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사저가 위치한 양산갑 양산을은 민주당의 두 후보 모두 다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유세가 효과는 없었다.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의 예상 부울경 성적에도 한참 못 미치고 지난 총선 성적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지지층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막판에 보수표 결집만 도왔다. 부울경은커녕. 사실 이 커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커녕 그런 때 쓰는 건데 양산도 넘어갔다. 보수 쪽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덕분에
개헌 저지선 지켰다고 하더라. 도움이 안 된다. 바람대로 이치길.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허. 굉장히 강성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부울경에서 지긴 많이 지긴 했는데 이게 문 전 대통령 탓이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수표의 결집이 막판에 있었던 건 사실은 같아요. 특히 이제 보수표의 결집이 불경 지역은 보수 세력이 많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그분들 중에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었던 분들이 투표장에 나왔을 가능성은 높고요. 어찌됐든 불경 지역에서 보수의 결집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지난번 선거와 비슷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불경 지역에서는 방금 표에 나오신 거 본 것처럼 더 표가 의석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보수표의 결집이다. 그럼 보수표의 결집을 유도했던 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그 지역에 지원 유세를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 앞에는 뭐 김준영 후보라든지 양문석 뭐 후보의 여러 가지 건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지역에 특정해서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그 행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부울경에서 본래 민주당 내에서 여론조사해서 획득했던 자료에 따르면 지금보다 한 5석 또는 많게는 10석 이상 획득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견 저지선 100세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산서 졌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체면 구겨진 겁니다.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 저 박수 쳤습니다. 그건 참 바람직한 전직 퇴임 대통령의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됐다, 역효과였다 이런 개인적 해석인데 근데 김영주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 유세는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는가가 좀 궁금한데 당에서 뭐 요청한 거 아니었어요? 당에서 요청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본인이 옛날에 그 대통령실에 같이 있었던 뭐 거제 변광용 후보라든지 사상의 배재정 후보라든지 주변 사사이에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반성이 필요한 게 오히려 낙동강 벨트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뒤늦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더 분위기를 나쁘게 했고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장예찬을 비롯해서 수원, 수영, 그다음에 해운대. 연제 해운대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부산의 보수층들이 이건 도대체 용납이 안 된다. 낙동강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본 분은 알지만 본 투표 날 경남 투표율, 부산 투표율이 급격하게 올라온 배경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보면 그것을 배경, 보수 결집의 배경은 김준혁 후보의 막말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있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의 얘기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아까 물론 허성무 그 후보는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그 외 나머지는 다 거의 몰살이다시피 몰살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울산에 있는 그 후보 같은 건 개인기로 김태순 후보는 악착같이 한 것이고 따라서 정말로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패널들의 개인적인 분석과 견해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조국 대표가 12석이라는 성공적인 의석을 확보하자마자 검찰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선거 직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의 검찰을 향한 경고를 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국 혁신당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헌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대표가 검찰에 경고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라며 마지막 경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통 통상적인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정상적인 정당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자, 첫 행보하면 민생 행보합니다. 국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국민들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건 본인의 화풀이, 본인의 사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어느 정당이 제일 공약으로 무슨 검찰 개혁이니 무슨 특정인에 대한 무슨 특검법 무슨 뭐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 조국 대표의 저 행보, 저 정당의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를 퇴보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행보를 보면서 저게 뭐지? 본인이 화풀이 하러 나왔나? 본인이 드디어 자랑하러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정당, 정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진수 의원님. 네. 제가 진짜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반복적으로 좀 여기저기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 아주 정권 심판의 바람이 세게 부는 그 상황 속에서 민주당보다 오히려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일단 원내 명실상부한 원내 제3당의 지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보복, 정치적인 한풀이 이런 정치의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방금 전에 우리 안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민생, 지금 국민들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그래서 그 민생을 보듬는 그런 메시지와 정책 행보를 우선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원내 제3당의 지위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에 대한 보답일 것 같고요. 물론 그 총선 과정에 저런 뭐 탄핵을 뭐 대놓고 시사하는 메시지라든지 뭐 검찰개혁 이 메시지를 냈지만 그걸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우선순위에서는 민생을 좀 더 앞에 놓는 그런 행보를 보이셔도 뽑아줬던 그 유권자들이 왜 우리하고 약속 안 지켜라고 하실 유권자는 저는 안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정책이나 민생 행보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저는 역풍도 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애정을 담아서 좀 쓴소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의 국회는 어떻게 돌아갈까?와 관련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상고심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심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먼저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등원을 하느냐 아니면 대법원 선고가 먼저냐 누가 먼저냐 또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조국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 항소사건 3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씨에게 2심 선고한 재판장이에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시간의 싸움인데 조국 대표가 검찰 앞에서 호기롭게 경고는 했는데 막상 이제 등원 날짜는 조금 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3심 선고가 먼저냐 아니면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에 등원을 해서 앞서 본인이 얘기했던 검찰을 향해서 혹은 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냐 누가 먼저냐에 따라 달렸겠군요. 제가 봤을 때는 등원 며칠 전에 선고가 날 것 같아요. 5월 네. 말. 실제적으로 5월 31일입니까? 등원이 네, 정확하게. 네. 5월 31일. 그것도 사실 편법인데. 30. 임기 네. 시작이니까. 임기 시작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5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선고가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렇게 보이지고요. 또 6월 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앞뒤로 아슬아슬하게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할 것 같다. 네. 혹은 뭐 미뤄지려면 뭐 마냥 미뤄질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다. 네. 그런데 조국 장관 측에서
아마 대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정경심 본인에 대한 2심의 실형을 선고한 그런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면 시간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줍니까? 그럼 이제 그걸 판단하겠죠. 판단하면 어찌됐든 그런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향후 국정에 국회에서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진 이유가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뭐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거나 예를 들어 특검팝을 태우려면 조국 대표 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캐스팅보트를 넘어서서 무언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대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내 3정당이고요. 12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영현역 혹은 새로운 미래가 어디로 붙을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하기 싫다라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들어갈 거냐? 들어간다고 받아줄 거냐? 아니다. 그러면 그나마 문재인 정부라는 친숙함이 있는 조국 혁신당으로 가게 되면 야 이거 뭐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의 국회는 어떻게 되지? 라는 뭐 관심도 좀 있고요. 비명 친문세를 90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게 뭐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잘 판단 보류.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한다. 뭐 그런 얘기도 선거 가운데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과거에 이제 뭐 그 민주평화당 등과 정의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또 상임위 간사도 선정하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적은 있지만 지금 기껏해야 새로운 미래에서 김종민 의원 지역구 한석인데 합쳐봐야 13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75석의 과반을 넘는 일당이 된 그 민주당에서 뭐 비명이든 누구든 간에 누가 나가서 조국 혁신당과 교섭단체 구성하자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을 특별히 10석 정도로 완화하지 않는 한 구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섭단체가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은 있죠. 그 상임위 간사 맡으면서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같이 뭐 협의하면 사실 국민의힘의 간사는 무력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국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파워가 더 커질 수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20석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숫자로 보면 뭐 네. 설사 개혁신당이 연대 느슨한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가 될 리는 없다. 네, 그거는 그렇군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또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어제 가는 거는 민주당 단독으로 다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예,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거 할 때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협조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이 더 강경하게 이것저것 하겠다고 했던 당이고 또 그걸로 선택을 받아서 12명의 의원이 탄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교섭단체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흥미로운 얘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 조 대표 두 분 다 언론 보도의 표현에 따르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본인들 입장은 다르겠으나 그리고 두 분 다 아마 향후 이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대권주자에 대한 욕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어떤 분은 뭐 선의의 경쟁 얘기는 하지만 선의의 경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의의 경쟁으로 포장은 하겠습니다만 그 밑에선 치열한 견제와 승부가 이어질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협조적으로 범야권으로 같이 이렇게 똘똘 뭉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무언가 대결적 구도로 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럼 뭐 기본적으로는 제야 진보 원로들이나 예찬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균형추가 굉장히 강고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대응 자체가 뭐 라이벌 정도 단계까지 가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군요. 최근에 보여준 호남의 민심이 과연 그동안에 이번 공천에서 보여지는 임종석부터 전해철까지 상당히 많은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인사들을 컷오프 시켜서 친명체제를 굳힌 데 대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가 완전히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긴장관계, 기량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12석의 뭐 조국 혁신당의 당수가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사법적인 리스크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음 대선 앞에서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붙을 수 있는 여지는 뭐 남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안영환 의원님.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한 건 좀 다행이고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 대표도 국정의 한 운영의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전체적 세계 전체적으로 입법 권한이 전체 강화된 추세가 있습니다. 행정권보다는 우리나라도 입법 권한이 점점 강화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 입법부의 제1당, 입법을 자제할 수 있는 제1당의 당대표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정의 한 축이다. 국정을 공동 운영한다는 그런 협치의 마음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뭐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뭐 야권 내에서의 대통령 후보 이야기가 이제 주제로 나왔었는데 일단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현재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 말 나왔지만은 이번 6월이든 뭐 5월 말이든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야만이 무슨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유죄 판결이 그냥 확정입니다. 이건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만 하면 그냥 실형 2년이 선고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직 발탈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러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개 재판부에서 4개의 혐의로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중에 한 건이라도 지금 걸려드는 순간 의원직 박탈 피선거권 제한입니다. 그럼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줘야 되는데 사면복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대권 레이스 이야기는 본인들이 사법 리스크를 넘어선 다음에야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사법 리스크를 현재 전반적인 그 사법 시스템으로 본다면 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의원님의 개인적 전망 전해드렸고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여성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자천 타천 받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중립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통상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았었나요? 들어보시죠.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를 보면은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그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야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국회의장들은 그래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오지 않았나요? 그럼요. 문희상 의장이나 뭐 김진표 의장이나 정세균 의장도 자당 소속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중립일 필요는 없다. 국회의장 되기도 전에 이런 말씀하셔서 논란입니다. 아니 당적도 일단 없지 않아요? 국회의장 재임 네. 기간에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립을 지켜달라는 그 취지로 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을 텐데 되기도 전에 저렇게 말씀하는 거는 앞으로 그 22대 국회가 굉장히 험난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저는 걱정이 좀 들고요.
이 국회 차원에서의 또 이 추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고, 네. 이제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되면 이제 그 입법부의 수장이 되는데 어떻게 사사건건 또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300명 국회의원보다는 추미애 국회의장의 존재감이 막 더 막 드러나면서 국회가 오히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약간 그런 그 중심 인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 민주당에 육선 의원이 두 분 지금 조정식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뭐 전반기 후반기 언젠가 한 번쯤은 하실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김정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중립이어야죠. 그리고 국회의장 중에 그래도 여야 모두의 존경을 받았던 분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과거에 임한석 국회의장. 정말 아주 고통도 쳐가면서 여야 의원들을 아울러서 중립적인 견지에서 어느 일방에 편 들지 않으면서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김진표 의장도 당내에서 일단 경선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내 몸에 뭐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했던가 뭐 그런 취지의 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약간의 비판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강경 지지층의 또 비판도 받아가면서도 그러게요. 중립적인 견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 오셨죠. 예. 의장. 근데 일단은 아직 뭐 경선에 돌입하기 전인데도 일단 중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일단 잘 해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탈당해서 무당적인 상태에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위치인데 저렇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어떤 당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과거의 추윤 갈등 시즌2처럼 일단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오시면 만약에 국회의장석에 추미애 의장이 있다면 또 이 모습도 또 다른 22대 국회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기대 혹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준석 당선인이 다음 대선이 3년 남았다고 어떻게 확실하느냐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몇몇의 발언들이 논란이군요. 다음 대선 나갑니까? 아,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오, 이거 뭐야? 네. 저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개인적인 그 지도자들의 일정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 굉장히 또 주의할 것이고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특검들 막 발의될 텐데 입안될 텐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쓸 수 있을까요? 다음 대선이 3년 남았냐 어떻게 확신하냐라는 얘기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뭐 대통령 탄핵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비를 확 단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인가요? 그냥 툭 던져본 이야기라는 해석이 듭니다. 뭐 본인도 100석을 범야권이 100석, 그러니까 200석 이상을 확보하지 않는 한 개헌도 불가능하고 탄핵도 불가능한 걸 알 텐데 본인의 글쎄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툭 던져본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이제 방송 출연 등에서 말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발언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거두절미하고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방송상에 나온 그냥 툭 던진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투 심상정 의원입니다. 정계 은퇴를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중심에서 왔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봉을 쪼개서 당비 후원금 내고 월세 보증금 빼서 선거에 도전했던 수많은 고되고 외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온 사랑하는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정의당의 몰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녹색 정의당이라고 해서 녹색의 가치를 붙였습니다만은 지지를 받기에는 너무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의 애매함 그리고 안타깝지만 노회찬 전 의원님의 그런 어떤 상황 이후에 당이 우르르 무너져가는 예. 그런 모습들을 방어하지 못하고 사실상 유럽 정치를 보면 녹색이라고 하는 당이 굉장히 인기 있는 정당이고 젊은이들의 돌풍의 중심이 됐는데 정의당이라고 하는 기존의 무거운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국민 앞에 다가가기는 좀 역부족이었다. 막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수 의원님. 지금 이제 우리가 17대, 18대 의원들이 지금 모여있잖아요. 네. 저 심상정 의원 정의당의 전신이 또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이 17대에 그렇죠. 열석을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민주노동당 그리고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이 진보 원내에 있었던 진보 정당이 우리 사회에 저는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런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 굉장히 애 많이 썼다. 그리고 이제 한 시대를 또 풍미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두 번째입니다.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극명한 대비인데. 박지원 당선인. 들어보시죠. 이야기. 먼저 압도적 지지를 해주신 해남안도 진도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혼을 바쳐서 일하겠으며 민주당으로 이 정권 교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최고령이 아니라 스마트보이 민주당의 새순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못지않게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서 있습니다. 스마트보이 박지원 당선인 득표율이요. 푸틴도 울고 갈 득표율입니다. 헌정사 최고령 81세 득표율이 92.35 전국 최고. 그런데 푸틴의 득표율이 87.28. 이렇게 되면 러시아 전문가 김영주 의원님. 네. 푸틴이 와서 박지원 당선인에게 나이로 보나 득표율로 보나 형님 해야 돼요? 뭐 푸틴이 울고 갈 득표율이죠. 예.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92%로 얻지? 작년 예. 가을에 목포를 한번 갔는데 그때 이미 80% 순이었어요. 예. 진도 해남.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예. 저런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80세로 보이지도 않아요. 실제로 예. 만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예. 아, 주기 싫어도 공천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예. 무소속으로 나가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속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줬다고 봅니다. 예. 압도적인 80%인데 실제 90%였고요. 아, 근데 뭐 경쟁 후보가 있었나요? 물론 상대적으로 곽봉근 후보라고 한 뭐 예. 전용기 의원 8% 정도 예. 되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뭐 유튜브 보면 알지만 후보 토론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조차도 이미 네. 뭐 결과가 예상됐다 그렇게 봐요. 60초 광고 보고 하달라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60초 광고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